이번 주제는 소주, 맥주, 탁주 매출입니다. 첫 번째로 소주 업계 소매 매출 요약을 보시죠. 2023년 소매 매출 10위는 시원, 9위는 롯데주류의 순하리, 8위는 보혜양조의 입세주, 7위는 선양소주의 오투린, 6위는 대선주조의 대선, 5위는 금복주의 맛있는 참, 4위는 무학의 좋은 데이, 3위는 하이트 진로의 진로, 2위는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1위는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입니다. 다음은 소주업계의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기업명 및 CI, BI 등은 최신 정보를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소주 부문은 업계 매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혜양조, 금복주, 무학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06년 롯데주류에서 처음처럼을 출시하고 소주 부문 매출이 2위에 오릅니다. 결국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무학, 보혜양조 순으로 랭킹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업계 소매 매출 요약을 보시죠. 2023년 소매 매출 10위는 버드와이저, 9위는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8위는 하이네켄 코리아의 하이네켄, 7위는 비어케의 칭타오, 6위는 롯데 칠성주류의 클라우드, 5위는 하이트 진로의 켈리, 4위는 롯데 아사히 주류의 아사히, 3위는 하이트 진로의 필라이트, 2위는 하이트 진로의 테라, 대망의 1위는 오비 맥주의 카스입니다. 다음은 맥주 업계의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하이트 진로, 롯데 칠성 음료 등은 맥주 부문 매출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 기업은 법인 전체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오비맥주는 국내에서 매출 1위를 수성합니다.
하이트 진로의 맥주 부문이 매출 2위에 오르며 오비 맥주와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세븐 브로이 맥주, 제주 맥주 등 수제 맥주 기업들이 순위에 오릅니다. 아사히, 칭따오, 하이네켄 등 수입 맥주가 중위권을 이룹니다. 오비 맥주는 국내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하며 매출 1위를 수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탁주업계 소매 매출 요약을 보시죠. 2023년 소매 매출 6위는 느린마을, 5위는 생소성주, 4위는 국순당 막걸리, 3위는 부산 합동양조의 생탁 막걸리, 2위는 지평 막걸리, 1위는 장수 막걸리입니다. 다음은 탁주업계의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탁주업계는 각사 연결 매출 기준입니다. 단, 국순당은 탁주 부문을, 보혜양조는 탁주가 포함된 기타 부문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서울 장수가 매출 1위를 지키며 승승장구합니다. 국순당은 매출 2위까지 오르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지평주조는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매출 2위에 오릅니다.